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3 리그의 마지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FC 목포와 양주 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목포 국제축구센터 B구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자, 선수들 대기하고 있고요. 자, 양팀의 베스트 11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FC 목포입니다. 이휘수 골키퍼, 유재호, 여재율, 박선용, 한예일, 이유찬, 이종열, 이영찬, 하재현, 박준영, 주영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태환 골키퍼, 현재훈, 김석진, 유연승, 송영민, 김재민, 김경훈, 신재훈, 윤병우, 한혜혁, 윤도화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입에 물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위치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헤더 박스 안쪽까지 공 들어갔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자, 열린 공간! 올랐습니다! 아, 하재현 선수가 바짝 열린 공간에서 한 차례 기회를 노려봤었는데 네, 이 장면이었죠. 아, 오른발 살짝 안쪽으로 맞았나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영찬 멀리서 그대로 헤더! 바깥쪽! 오른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만약에 들어갔다면 자책골도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양주의 머리에 맞고 오른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양주 입장에서 굉장히 아찔했던 장면인데요. 낮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자, 위로 넘어갑니다. 아, 지금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 위로 뜨면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재율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종열 선수군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30라운드 FC 목포와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아직까지 0-0입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FC 목포가 위치하겠습니다. 상황이고요.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한 차례 하재현에게, 하재현 왼발! 그대로 위로 떴습니다. 하재현 선수가 오늘 0점이 살짝 아쉬워요. 오늘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제일 마지막 마무리에서 조금의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이종열이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이종열 바라봤고요. 이종열 오른발 슈팅! 권태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FC 목포 안쪽으로. 네. 계속해서 호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권태환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왔는데 이종열 선수가 사실은 또 안쪽으로 붙여주는 패스를 한 차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깊게 찔러줬는데요. 안쪽입니다. 그대로 옆금을 때렸습니다. 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종열이군요. 그대로 안쪽 찔러주는 패스. 자, 공간 열렸습니다. 왼발! 아직은 안쪽! 다시 한 번! 자, 위로 떴습니다. 아, 지금 두 번의 혼전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윤병우 선수의 마무리. 아, 살짝은 또 아쉬웠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그대로 막아놨고 헤더가 걸리지 않았군요. 그래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인데요. 한번 차례 접고 그대로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자, 후반전! 자, 21분 지났나요? 23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FC 목포 홈구장에서 자,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자, 그 첫 번째 골을 하재현 선수가 만들어 냈습니다. 아, 하재현 선수 직접 바라봤어요. 한 차례 접어 놓고. 네, 권태현 선수를 확실하게 속여넘긴 엄청난 슈팅 장면이었습니다. 아, 하재현 선수가 오늘 기회는 많이 맞았었는데 계속해서 아쉬운 표정으로 좀 많이 놓쳐버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 한을 드디어 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양주시비 축구단 크로스! 와, 왼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아, 순식간에 지금 방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김석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올라와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아, 왼쪽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공 받아놓고 크로스 길게! 아, 헤더 슈팅 한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동욱이었습니다. 네, 김동욱 선수가 와, 방금 만약에 들어갔다면 굉장한 또 원더골인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동욱 선수도 지금 오른쪽 근처 크로스 띄어봤습니다. 헤더 자, 높게 떴고요. 안쪽, 하지만 임팩트가 약했습니다. 크로스가 한 차례 높게 있었고 헤더로 뜬 공 신재훈이 직접 한 차례 노려봤는데 오른쪽으로 또 나가면서 임팩트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띄워놓고 안쪽 들어갔습니다. 직접 하지만 자, 지금 김원민 선수였죠. 직접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트래핑 굉장히 좋았고요. 직접 들어갔는데 권태한 골키퍼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자, 막아냈습니다. 구단이 계속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직접 돌아왔습니다. 안쪽입니다. 헤더! 아, 지금 기회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자, 김경훈 선수가 끝까지 바라봤고 높게 뜬 공 처리해봤습니다만 자,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안쪽입니다. 그대로 퍼쳐냅니다. 계속해서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2022 K3 리그 FC 목포와 양주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마지막 라운드의 후반전이 종료됐습니다.